안녕하십니까. 계양을 무소속 기호8번 안정권입니다. 이제 본 연설은 5시에 합니다. 5시에. 그럼 1시간 동안 뭘 할 거냐. 제가 이제 연주회를 해요. 연주회를 하면서 여기 이제 학교 시간에 지나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가진 재주로 색소폰도 불고 연설과 상관없는 이게 무소속이다 보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다 보니까 1인 8역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음악회도 내가 하고 바람도 내가 잡고 연설도 내가 하고 언론이 보도해 주지 않으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읍수할 수밖에 없는데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찾아와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방금 전에 연설했던 우리 강민구 대표에 대해서 후보가 찬조 연설자를 설명하는 게 또 처음일 거예요. 이분께서 말이 엄청나게 강하고 아마 지지 연설이 처음이고 집회에서는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분에 대해서 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를 했는데 현재는 유튜브 채널이 없습니다.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제가 상당한 인기를 받았죠. 뭐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저를 특별적으로 다루는 정도로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은 세계에서 후원금을 제일 많이 받는 세계 1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8번, 기호 8번, 안재영군. 네, 88번.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만했던 시절이 있고 또 서로 다툼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강민구 대표와 저와 그리고 뜻을 같이 하던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지금 이 개항을 해서 이루어지는 제가 오늘자로 공식적으로 개항을 지지율 2.5%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지금 저번 주에 52%이던 이재명의 지지율이 46%고요. 원희룡 지지율이 44%입니다, 여러분! 딱 2% 차이 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적당히 모가지를 베고 오겠다고. 즉, 이재명이가 정확하게 5%가 빠졌는데 그 중에 2.5%는 원희룡에게 갔고 2.5%는 안정권에게 왔다는 소리입니다. 원희룡에게 간 2.5% 는 중도 보수였을 겁니다. 아마 어제 TV 토론을 통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후보가 공약으로 승부하는 후보가 결국엔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수 빠가사리들이 정말 잘 들어야 되는 소리인데 내가 이재명이 아무리 싫은데 내가 보수는 절대 못 찍겠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전라도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대안이 없어서 이재명을 뽑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 2.5%가 저에게 왔다는 것이고 저는 이번 주말을 넘기면 내가 이재명의 표 10%를 가져올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재명은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은 계약이 오지 못합니다. 내가 계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은 왔다가 아작나요. 그런 예가 많죠. 적장이 성을 비우고 전쟁이 승리하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계양을이라는 곳에 적장이, 감사합니다. 적장이 전쟁 주의를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나머지는 토론을 보고 그리고 각 후보의 연설을 듣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구태역 표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는 제 아버님이 버승살이라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 키가 158이에요. 제가 자꾸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힘들고 지치고 정말 가끔은 네가 보수 표를 갉아먹냐 이 전라도 옹호 새끼야 너는 보수의 간첩 새끼다 저는 이 소리를 8년간 들었습니다. 우리 민구 형이 한때 그랬던 시절이 있지만 다 털고 사나이답게 와서 지지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연설을 도와줍니다. 나는 이게 진짜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8년간 괴롭혀왔던 전라도의 딱지는 노미 새끼 이마에 박히 낙인바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8년의 세월 동안 나를 검증한다는 변희재는 좌파에 가서 윤석열을 씹습니다. 나를 검증한다는 보수의 인사들은 현 정부를 공격하면서 후원금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나는 간첩이라고 욕을 하던 것 같은데 그들은 그런 짓거리를 해도 비판도 안 받습니다. 이걸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럴 때마다 이런 억울함이 가슴에 사무칠 때마다 돌아가신 머슴살이를 했던 우리 아버지가 해줬던 말이 내 가슴에 절절하게 묻혀서 제가 이 고된 길을
버티게 해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한날은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와서 저한테 정모나 세상이 누가 도와줘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다. 아빠가 니들을 보고 니들을 키우는 게 고되기도 한데 니들 얼굴 보고 있으면 아빠는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이 아버지의 말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 그 말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 또한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게 꼭 행복하지만은 않죠. 괴로울 때가 좀 많죠. 저도 이 일이 고되고 힘듭니다. 여기저기에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피가 맺히는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꼭 행복해서만이 아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다. 근데 거기에 저는 우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나를 먹여 살리고 가르쳤지만 제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의를 두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계양 주민들에게 2년의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신문 한 장 안 실어줘도 방송에서 카메라 안 비춰줘도 저는 괜찮습니다. 국회의원 후보가 양복을 안 입는다고 머리가 길다고 선글라스를 낀다고 난리를 쳐도 그런 속도 모르는 철없는 소리를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 이렇게라도 안 하면 단 한 명도 봐주지 않는 세상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염두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말을 하기는 참 쉽습니다. 뭐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더 잘 된다 저렇게 하면 더 잘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너무나 잘합니다. 무엇을? 세상은 나를 알리지 않으면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어야 내 소신을 알게 되고 내 진정성을 알면 나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강대가 되고 제가 피에로가 되고 제가 양아치 날라리가 돼도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시고 제 목소리만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울러 무소속이고 아스팔트에 극우고 어쩌고 세상의 편견, 저는 이것을 깨는 것을 늘 고되게 해왔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깨닫는 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냐? 다 내가 쌓아놓은 탑이고 내가 쌓아놓은 벽이니 내가 넘어서야 할 숙제라고 인정하니 이 가는 과정 또한 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항을 해서 주신 2.5%의 지지율 전군과도 바꾸지 못할 저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을 보고 뽑으시면 됩니다. 저를 뽑아라 누구를 뽑아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민주당이니까 뽑고 국민의힘이니까 뽑고 이런 종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양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더 이기적으로 사셔도 됩니다. 계양은 너무 너그러운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챙기셔도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계양을 진짜 정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선수를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어제 TV 토론 보셨죠? 이재명 새끼가 여러분들한테 뭘 해줄 것 같습니까? 네, 계양 주민 여러분 나는 무소속이라서 TV 토론도 못하고 한복 입은 기어치는 아저씨하고 나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같은 스튜디오에서 그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다른 세상을 사시잖아요. 계양산에 전기를 받으신 그분 때문에 저는 계양산에 전기를 못 받아서 그 스튜디오에 있는 동안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어제 TV 토론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저는 원희룡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내가 후보가 후보를 지지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 TV 토론을 통해서 자기가 2년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있던 지역에 아파트 이름조차도 외우지 못하는 이런 인간이 앞으로 4년 동안 여러분 가족의 기억을 이름을 기억해 줄 거라는 바람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2년을 여기에 있었다면 내가 이 동네 가게 이름은 몰라도 여기에 있는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이름을 한 군데 정도는 알 겁니다. 단 한 군데도 몰라요. 뭡니까? 온 적이 없는데 와본 적이 없는데 지금도 안 오는데 앞으로도 안 올 건데 왜? 족도 만만하니까요. 내 또도 지킬 거니까. 오늘 영종도 갔습니다. 지지율이 46%로 떨어졌는데 괜찮아. 어차피 계양 것들은 해두면 찍어주게 돼 있어. 이런 교만과 오만에 가득 차 지역의 아파트 이름 하나 외우지 못하는 그런 인간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앞으로 4년 동안 계양이 짊어질 가난에 대해서 이런 방법 불평불만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이재명과 한배를 탄
여러분이 업보이자 죄가 되는 거니까 공범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가난을 4년 동안 즐기시면 됩니다. 그런 가난을 즐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하로 지하철이 뚫리고 고가도가 뚫리고 인터체인지가 정비되고 개발이 고도 제한이 풀려 여기가 개별 천지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라면 더 주라고 하지 여기가 전국에서 가장 선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타운이 아니잖아요. 22년 가난했으면 됩니다. 22년 낙후됐으면 됐어요. TV 토론을 보시고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이런 방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어제 TV 토론을 보시고 야 내가 이재명은 진짜 못 지겠는데 내가 전라도 새끼 된 양심으로 원희룡도 못 뽑겠다 그러면 안정권을 지지하시면 됩니다. 왜냐? 안정권의 지지율은 원희룡이도 긴장하게 만들고 이재명도 긴장하게 만들어 두 인간들을 대권 주자들을 오직 계약을에 집착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이용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발전에 불쏘시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겁니다. 늘 외롭지만 늘 고되지만 이거 본연설 아닙니다. 이거 사전연설이에요. 근데 이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 대본 없이 정치한다고 나온 새끼들 중에 이준석 포함해가지고 이 정도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연설 실력 가진 정치인 있습니까? 정치는 말과 매력으로 하는 겁니다. 매력이 있어야 부리고 그리고 그 카리스마가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경제발전을 이뤄내지 저도 아니 밑에 것들이 자꾸 알량거리고 댓글 걸고 지나가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있는 국회의원 현직 것들은 전부 다 태백에다가 석탄 광산을 캐서 장비 하나 안 주고 손톱으로 석탄 캐게 만듭니다. 저 개새끼들은 그동안 처먹던 거 다 개안해야 됩니다. 아우지 탄광을 삽이라도 주지만 대한민국 공으로 처먹는 정치에는 삽으로 탄광으로 간 게 아니라 손톱으로 석탄을 캐게 맹글어야 됩니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 자 그러면 5시 본연설을 하기 전에 이 시간이 학생들이 하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또 음악을 듣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색소폰 연주를 할 텐데 여러분 앉으시고 카페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계시다가 연주도 듣고 하다가 본연설 때 다시 뵙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거기 계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어제는 꼼짝을 했는데 오늘은 젊은이들을 위한 거를 좀 위주로 하겠습니다.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 하세요. 그래야 신세대지. 맞아 틀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안동역 한번 해드릴 테니까 가만히 있어. 알았어요? 그냥 발라드가 나와도 즐겨 부르는 척으로 해. 아시겠죠? 누구? 나한테 감자 먹이시는 거? 아니죠? 개딸 여러분, 민주당 여러분 여기는 민주당 개딸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건드시면 모든 연설을 중단하고 이재명의 쌍욕을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이게 또 색소폰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아실 수밖에 없는데 하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늘 제 이제 인생곡이에요. 인생곡.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제가 기독교인인데 이 노래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흥얼거리면서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인데 다 아시죠? 네. 이게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에 거친 산도 넘을 수 있고 거친 폭풍우도 건널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게 성경적인 말도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노래가 차지해주는 위로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우리나라 정치가 진짜 굉장히 건조하죠. 잘난 새끼들 맨날 나와서 누구를 쳐죽여야 됩니다. 화이팅! 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특히나 전라도는 흥이 넘쳐나는 나라예요. 반주 없이 진도아리랑 보세요. 이게 R&B야. 진도아리랑 보세요.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리트가 얼마나 넘치냐면 진도 아리랑이 아리가 남편이고 쓰리가 마누라야. 그러니까 노래로 예를 들어서 정권이하고 은지가 밤에 무엇을 했어? 어? 아라리라는 재준이가 난 이게 안 되잖아. 이 위트를 반일하면서 아리, 쓰리, 아라리 이걸 붙이면서 해학적으로 풀어낸 게 우리는 이제 민속 가요입니다. 이런 게 삶에 싹 다 녹아져 있어요. 이런 노래들이, 민요들이 나오는 거는 고된 반일을 하면서 내가 음악이 주는 위로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짜증난다, 일하면서 힘들다, 이러면 일도 안 돼. 그래서 밭을 매면서 할머니가, 어저께 서방님하고 잠자리 하던 기억, 어? 좋았던 기억, 그거를 떨면서 아리 아리랑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정치판 보세요. 아무것도 즐거운 게 없어요. 송영길이 낮바닥을 봐도 즐겁지가 않아. 이재명 낮바닥을 봐도 즐겁지가 않아. 어디 즐겁답니까? 새끼들 나와가지고 뭐시라고요? 시끄럽다고? 알았어요. 놔두세요 놔두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안 그러라 그랬는데 오늘도 또 당신이 나를 건드려 주셔서 You raise me up. Open the 야 플레이드 이재명 바이스 이거나 들으세요.
자, 방금 전에도 제가 좋게 제 선거 유세를 하고 저를 PR을 하는데 왜 와서 시비를 걸죠? 아니, 민주당 지지자들의 특징이 개항에 안 살아요. 방금 전에 그 미쉐린 타이어 같은 아줌마도 개항에 안 산다니까요. 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정당하게 무소속으로 등록한 후보의 연설을 시팔조팔하면서 방해를 하죠? 이게 이재명 부대들의 특징입니다. 예. 그러면 나로서는 뭡니까? 선거법, 공직선거법상 대법원 판례입니다. 저희가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관위에 문의를 했어요. 어디까지 이 녹취 파일이 보도가 가능하냐?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리 병신입니다. 왼쪽 다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 감각마비로 불에 데인 듯이 늘 아픕니다. 척수염 때문인데요. 제가 지난 대선 동안 이 녹취 파일을 MBC에다가 김건희 줄리설 결국 거짓말로 나왔죠. 그걸 스트레이트에서 두 번이나 편성해서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대대적으로 공중파에 방송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언론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재명 쌍욕파일이 형수 녹음본 이거 말고 8개가 더 있습니다. 18년아, 뭐를 찢어본다. 칼로 쑤셔서 네 모가지를 어떻게 한다. 이런 녹취파일이 내가 지난 선거 때 공정하게 김건희 녹취록도 보도를 하고 MBC 사장님 이재명의 이 녹취파일도 보도를 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 이걸 11번 시위를 하면서 들었어요. 그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제가 문재인 쌍욕 한번 했다고 인천구치소 6개월 독방에 갇혔습니다. 제가 갇히기 직전에 백신 후유증 때문에 디스크가 제 척수를 뚫어가지고 MRI상 저는 그때 당시에 이미 구속되기 전에 의사소견이 바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온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바로 2022년 9월 4일날 제가 그런 소견이 있음에도 인천구치소에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독방에서 온몸이 붓기 시작을 하는데 6개월간 치료를 못해서 결국 척수염으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서울대병원의 긴급수술 구속집행정지로 나와서 이 목을 따고 4번 5번 척추에 안에 있는 뼈를 다 갈가내고 두 개를 핀으로 박아서 이미 손실된 척수는 저는 회복이 불가능한 연구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는 오줌을 제대로 못 넣어요. 신장 기능이 30%가 망가졌습니다. 이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번 선거에 이런 인간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 이걸 원본으로 트는 건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대법원의 유권 해석이 있어서 제가 1억 5천만을 들여 무소속으로 이곳 개항을 출마한 겁니다. 즉, 누구도 제 뜻을 몰라줘요.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영부인이 문방 적대부라고 했다는, 그리고 어디에서 한동훈과 체류하고 술을 처먹었다는 모두가 거짓말로 드러난 이런 가짜뉴스는 공중파에서 마구마구 뿌려집니다. 이게 선거운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명백히 정죄하는 이재명의 대역이 아닐 이재명 당사자가 형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형수에게 개쌍욕을 퍼붓고 지 말은 지는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는 사정이 없었습니까? 몰카를 찍은 거잖아요. 함정을 판 거잖아요. 그럼 세상은 공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녹취 파일이 세상에 나온 지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아이들부터 누가 이 녹취 파일을 공중파에서 들어봤습니까? 안 들려줍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언론이 공정하다고 씹으려 제끼는 언론 씹새끼들이 바로 이런 개짓거리로 세상의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족에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 이런 사람들이 MBC 9시 뉴스에 이재명의 이런 개쌍욕 원본이 들어지고, 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게 다른 언론의 기본적인 의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MBC 앞에서 이거 들어주세요. 이 죄로 평생 장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징역 6개월을 갇혀있는 동안 저는 지금도 제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왜? 결국 세상에 제가 행동했던 의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좋아, 내가 책임을 지고 징역을 간 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동지라는 사람들, 소위 보수라는 인간들, 내가 이름을 열거할 수 없지만 정치, 시민단체 어디 하나 제 구명 탄원서 넣지 않았습니다. 면회 한번 오지 않았어요. 이게 그 잘난 보수의 품격이고 의리입니까? 제가 이곳에 나온다니까 원희룡이 폭 깎아먹는다고 지랄을 떨어요. 이게 보수 새끼들의 지름 수준입니까? 이런 이 빨갱이 새끼들한테 지른 겁니다. 골이 제대로 박힌 보수라면 원희룡이를 뽑지 안정근을 왜 뽑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진실을 모르는 전라도로 와서 이재명한테 속고 기만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서 그 사람들의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내고자 내가 이곳에 도전을 한 이것이 공의로운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시민단체의 리더를 발견했습니다. 전국에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저를 지지하는 이 5,000명은 유독 전투력이 강합니다. 기존 보수들과 궤가 달라요. 기존 보수들은 한 인물이 반짝하고 황교안이 나오면 황교안의 열광하고 한동훈이 나오면 한동훈의 열광하는 죽비없는 짓거리를 하지만 안정권 지지자들은 8년째 힘도 없는 안정권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보수의 의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보수의 품격 아닙니까? 그들은 안정권이라는 인간을 왜 지지하는가? 여태의 광신도들과 다릅니다. 바로 제가 홀로 외롭게 이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2018년에 여기 있는 강민구 대표와 제가 방주 금남로에 무려 3,500명을 끄집고 가서 5.18 유공자 명단을 깔아 광주를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5.18 이야기를 하면 5.18 폄훼라고 합니다. 또라이들이세요? 우리가 5.18 유공자를 깔아는 건 5.18 유공자 안에 광주 깡패 새끼들이 들어가 있고 5.18 때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이 5.18 유공자 명단 안에 들어가서 가산점 10%를 받아 여러분 자식들의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5.18 유공자가 해년마다 처음에 800명이던 것이 지금은 6,200명 앞으로 8,000명이 되면서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기득권이 되고 이게 진짜로 5.18과 연관이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 유공자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장이 정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5.18 당시에 5.18 때 두드러 맞아서 뼈가 부러졌다면 보상을 해줘야죠. 근데 5.18 때 옆 동네 화순에서 논에서 로타리 치다가 발가락이 부러져서 전대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5.18하고 아무 상관없이 퇴원을 했어요. 근데 그 기간에 광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5.18 유공자가 돼서 자자손손 대대로 특혜를 받는다면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이 5.18 유공자 명단을 까서 진짜로 유공자들은 더욱더 혜택을 높이고 이 안에 가짜 유공자들을 색출해서 우리가 이거는 세금 도둑놈들이기 때문에 처벌해서 바로잡자. 이게 바로 광주가 명예를 되찾는 진짜 바른 외침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게 전국에 열풍을 일으키니까 박지원을 필두로 한 전라도의 표를 구걸하는 개새끼들이 전라도를 어떻게 기만하는 줄 아세요? 자, 5.18 유공자 명단 안에 이런 깡패 새끼들, 조폭 새끼들이 청년회장 새끼들 들어가서 상인회장들, 5.18 유공자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 가산점이에요. 이 10% 가산점의 범위가 공무원 채용 그리고 각 직장의 승진 심사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저빠지게 공부시켜봐야 이런 애들한테는 다 줘요. 1% 1점 차이로 지는 세상에 10% 10점이면 이거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 100점을 맞아도 지는 거야. 101점짜리가 생기니까 이런 괴랄스러운 특혜에 우리가 이 정도의 공모화의 보상을 주려 그러면 진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줄놈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 까라. 국민이 보고 공적 조서라는 게 있어요. 그 공적 조서가 뭐냐? 5.18 유공자에 뽑힐 때 무엇을 했고 어디에서 이 사람을 유공자로 인정합니다. 5.18 유공자가 6,000명이 되는 동안 공적조서가 점점 없어집니다. 뭐냐? 5.18 유공자 장사를 해요. 한 사람당 혜택이 20억이 넘습니다. 간접 혜택이. 이게 다 국민 열쇠인데 이게 전라도를 어떻게 세뇌를 시키냐면 5.18을 말도 못 꺼내게 한다는 거예요. 5.18을 비판도 못하게. 자, 이게
광주 시민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되봐 민주당 거들라고 폭동나겠죠. 그러니까 바로 5.18 폄훼금지법이라고 5.18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5.18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이런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의문이 들면 당연히 진실을 특검을 통해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상대가 적절치 못하고 과한 의문을 한다면 그 오해를 국민에게 해소시켜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국가기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나라의 민주당 새끼들은 어떤 식이냐? 아가리 다다이 시기발놈들아. 어? 이게 도둑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왜? 들키면 족대거든요. 그 안에 이해찬이가 들어갔는데 이해찬이는 광주를 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주를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5.18 유공자예요? 이걸 광주 시민들이 알아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해 상대적으로. 그러니 이걸 아예 틀어막아버리는 겁니다. 5.18에 오차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식 민주화입니다. 이게 민주당식 민주화하고 이번에 추진했던 민주화 유공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 결국 막혔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민주당은 이걸 추진했어요.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민주화 특별법은 민주화를 우리가 그냥 씨바 이 새끼가 데모를 했는지 아니면 멋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8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들이 민주화라고 규정하면 5.18하고 똑같이 특혜법을 준다 이겁니다. 이 나라는 특별법 공화국인데 문제는 이런 식의 특별법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게 역차별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특별법은 말 그대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대우해줘야 되는데 민주화는 어떻게 정의할 거며 민주화의 공로는 어디까지며 이게 이 민주화 특별법에 추진할 때 민주당의 586 운동권들의 90%가 이 안에 명단이 들어가서 지들이 지들을 포장하고 대대전선 해쳐먹겠다는 이 계랄스러운 짓거리를 민주당이 합니다. 결국 대통령이 거부하니까 이 새끼들이 씹으려는 말 대통령은 민주화를 거부한대. 아니죠. 도둑놈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에 도둑이 넘쳐나서 이런 영수한테 쌍욕이나 박는 인간이 야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게 설치는 게 어디에서 이 프로페셔널함이 들려주느냐. 이러니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원희룡이하고 이재명이 토론 보셨죠? 이재명이가 공약을 했는데 이재명이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여기에 첫 번째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현직 계양을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송영길이가 자리를 넘겨줘서 2년째 여기에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원희룡이가 첫 번째 도전이고 안정권이가 첫 번째 도전이에요. 내가 이 지역의 아파트 이름을 모르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 알아가면 되니까. 그러나 어제 이재명이가 여러분들이 사는 재개발 아파트 단지 이름을 단 하나도 말을 못한다는 거 여러분을 홍어 족같이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이 새끼가 뭘 했냐 이거죠. 다른 거는 몰라. 이 지역구에 몇 번을 방문했는지를 보면 합니다. 10번이 안 돼요. 그렇지. 왜요? 오라이 빠꾸 빨리 가. 그러면 계양 국민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2년 현역 의원이 대선 때 찍어내던 대통령 선거 공약 그대로 복사해갖고 와서 나와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면서 지하철이 지하에 9호선이 연장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금 재개발, 포괄적 재개발 법안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보고 국토교통부에 미팅도 안 하고 지역구에 대해서 뭘 했냐니까 또 돈 퍼주겠다고 염병 떨고 재정은 어떻게 만들 거냐니까 그거는 나도 모르겠다고 윤석열이 만들어라고 이런 대가리 속을 IQ를 갖고 있고 지능을 갖고 있는 이런 인간을 여러분이 뽑으면 4년 동안 앞으로 얘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지역과 아파트 이름을 기억할 거라고 여러분은 정말로 믿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최소 1년 내에 징역을 가요. 왜냐? 유동규라고. 유동규가 누굽니까? 이재명의 손발입니다. 여기 지역구 출마하려고 했는데 나 때문에 출마를 못했어요. 왜냐? 말발로 보나 비주얼로 보나 어차피 와가지고 싸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온다 그러니까 접어버렸는데 유동규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이 보수의 진짜 나이와 함을 역같이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좌파인 적이 없습니다. 나는 8년 동안 문재인 빨갱이 간첩새끼하고 두드러졌다 이재명 양아치 잡다 지역 들어가서 병신이 돼서 나왔는데 보수는
나한테 10원짜리 하나를 안 줬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나한테 돈만 빼놨다는 듯이 이래라 저래라 해. 이게 내가 보수니까 당연한 짓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좌파였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재명 밑에 들어가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봐. 대한민국 보수는 다 죽습니다. 감당 가능해요? 저는 이번 선거를 끝으로 더 이상 보수의 편에 서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왜? 지난 8년간 보수가 저를 너무 천대했거든요. 조건 없이 목숨 걸고 싸워준 저를 너무 막대했어요. 족같은 일베 새끼들, 어디 그래서 집구석에서 키보드 워리어 새끼들이 내가 이 짓거리를 하는 걸 모두 돈벌이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까지는 제가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만은 정말로 짜증나고 억울하는 건 뭐냐? 세상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좌파인 적이 없고 누구보다 처절하게 목숨 걸고 싸운 나는 전라도 새끼만이 새끼라는 이유로 8년째 봉원 새끼 딱지를 붙이고 저 새끼는 언젠가 배신한다 이런 소리 납니다. 당신들 그랬잖아요. 여기 와 있는 분들 중에도 그랬잖아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있어요. 난 알아요. 자, 그런데 보수는 좌파의 우파로 넘어온 김경률 그리고 변희재 하물며 간첩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태영호. 그러니까 보수는 좌파에서 넘어왔다 그러면 영웅 대접을 합니다. 돈을 막 갖다 퍼줘요. 그러니 그 개새끼들이 전향장사를 합니다. 걔들은 이 인연파를 쑥대밭을 만들고 여러분들 이번 총선이 짜증나는 이유가 뭐예요? 보수가 보수답지 못하잖아요. 투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박살내지 못하잖아요. 그게 다 뭔 줄 아세요? 보수의 게으름 때문에 이렇게 자초된 겁니다. 만약 나 같은 사람이 제도권 안에서 10명만 있었다면 개딸년들 여기 못 지나갑니다. 이재명 사무실 앞은 이재명은 선거 끝날 때까지 여기 못 와요. 왜? 나 때문에. 이런 전투력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왜? 보수니까 노래해줬다고. 유동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동규를 영웅을 만들죠? 유동규는 이재명과 공범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사죄를 해야 돼요. 유동규가 지금 이재명의 죄를 고하는 것은 지 죄를 그냥 고하는 것일 뿐이고 반성하는 거예요. 보수의 영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수의 자존감을 정말 떨어뜨리는 이런 짓거리를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아울러 이재명의 꼬봉이었던 유동규가 스스로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는 것을 토대로 봤을 때 이재명은 무기징역이 확실합니다. 이재명 못 나와요. 근데 이재명이가 왜 윤석열 탄핵을 외치냐? 이념? 정치? 국민? 아니요. 지가 징역을 안 가는 방법은 이렇게 정부 심판원을 들고 와서 이재명 당을 만들어 윤석열을 탄핵하고 지가 대통령에 올라가서 대통령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질질 끌어서 다음 정권까지 지가 지새끼를 넘겨주면 10년이 지나 있는 거죠. 이 방법이 이재명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인간들이 바로 민주당을 찍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개지랄병 쇼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정권 심판 물어봅시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2년간 뭘 잘못했습니까? 어떤 인간도 말을 못해. 그냥 잘못했대. 김건희 어쩌고 저쩌고 해.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해. 그러면 문재인 때 검찰총장은 뭐 빨랐다고 시켰어요? 검찰총장 맞는 게 문재인 아닙니까? 잘못했다면 그때 끝냈어야죠. 이제 와서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일 뿐인 거 아닙니까? 자, 통치력으로 보았을 때 문재인 5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문재인이 5년 동안 이 나라를 조각조각 작사를 해놨는데 이 나라가 1년, 2년 안에 정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IQ는 개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5년 나라를 박살내면 나라가 정상화되는 게 20년 걸립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근데 올해 2월 기준 OECD 평균 30개국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성이 가장 건전한 국가 세계 2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수치를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2년 전 문재인이가 퇴임하기 직전 이 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몇이었냐? 30개국 중에서 22위였어요. 무슨 말이냐?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빚을 찍어내서 온 데다 돈을 뿌리고 그게 북한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여기에다가 빚을 잔뜩 치고 나라야 망하든가 말든가 그냥 쥐는 양산의 아방국에 들어가서 저렇게 살고 오늘부터 어제부터 나와서 지가 윤석열을 욕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럼 당이 똘똘 뭉쳐
붙여서 문재인의 거짓 짓거리를 낱낱이 고하고 그걸 악독하게 뿌리 뽑아서 좌파의 거짓말에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투쟁해야 되는데 뭐하죠? 사진 찍고 팬클럽 관리하고 이지랄병을 하니까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표가 나뉘는 겁니다. 선거 때는 여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당의 캐치프레이즈 같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여당은 뭐합니까? 대통령을 또 하나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 나라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니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거예요. 문제를 왜 멀리서 찾습니까? 안에 문제가 있는데 선거를 뽑는다고 하는 거예요. 공관위장이니 비대위원이니 전부 다 원래 우파였고 애국자였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디서 왔냐? 평생 빼개 지더고 양아치 지더던 김정률 같은 참여연대 사무총장, 즉 기업 핑 뜯던 새끼들이 공관위장이 되고 비대위장이 되니 이게 보수가 보수다워 지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낱낱이 구하기 위해 정권이 형님 화이팅! 화이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애들이나 전국의 30대, 10대 애들이 지금 출마한 후보 중에 안정권이 제일 멋있대요. 왜 그럴까요? 애들은 압니다. 뭐냐? 이 애들은 선과 악을 본능적으로 구분하는 거고 이 애들은 여러분들보다 색안경이 없단 말입니다. 도대체 시발 대한민국에서는 그놈의 보수다움이라는 게 너무 갖춘 게 많아. 머리 잘라야지. 귀걸이 하지 말아야지, 넥타임 해야지, 양복 해야지, 구두 신어야지, 어째야지, 말 조곤조곤 해야지. 아니, 사법고시보다 패스하기 싫은 게 그놈의 대한민국 보수다움이라니까요. 고마워요. 근데 정작 그런 소리 하는 새끼들은 보수답지도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8년을 이 나라의 국익을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해 진짜 보수입니다, 여러분. 나는 8년 동안 정치권에 대가리 박아본 적 없고 늘 국민들 밑에서 아스팔트에서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함께 떠들어 대며 8년을 악착같이 앞으로 걸어온 진짜 모습이다 여러분. 안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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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곳과 이재명 사무실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 개항을 이재명이가 두지 못하도록 꽁꽁 막아버립시다. 방송을 20대 청년들 안정권을 따라서 안정권을 연설 장소로 부러지거리지 말고 개항을 살지 않더라도 안정권의 연설 장소로 모두 모이세요. 대한민국의 언론과 매스컨에게 이번 선거를 통해 무소속 아웃사이더가 진정으로 양아치 거짓말의 거대 악 이재명의 목을 따는 걸 우리의 힘으로 보여줍시다. 대한민국 청춘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청춘의 외로움은 어깨를 맞댈 때 비로소 가벼워지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어깨가 기대어 여러분들의 벽이 되고 언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이번 토요일 일요일 개항으로 대한민국 청춘이 안중근을 부르짖으며 이재명을 타도한다면 언론은 이걸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늘 그 새로운 방법을 우리는 우리가 못 참는다고 해서 우리를 안 봐준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 따위 필요 없습니다. 늘 변화와 혁명은 국민들의 똘똘 뭉친 단합 앞에 무릎 꿇어 왔고 그것이 비로소 대한민국을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서 그하게 우두머리 이재명이를 막아버림으로써 이 자를 떨어뜨리고 이 자의 품격을 낱낱이 대한민국에 고하여 청춘의 반란을 보여주시다 여러분. 안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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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장기의 기능이 30% 정도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나면 다른 후보자들처럼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나마라도 남은 힘을 부축을 해야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 선거운동에 답니다. 여느 후보들처럼 곳곳을 쫓아다니며 어르신들 손을 잡아드리고 싶지만 저의 몸이 그것까지는 허락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허락해 준 것만 해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께 진실로 구합니다. 저에게 돈을 안 주시는 분들, 돈 주시는 분들 다 필요 없습니다. 개항에서 적장의 배바지를 따야 대한민국의 민주당이라는
거지 재산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무너져야 대한민국의 상식이 올 곳이 서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존중받고 어머니가 존중받는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로또는 운이요. 우리가 뭉쳐서 이루어내는 것은 기적이요, 혁명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만 이재명의 거짓쇼를 막아낸다. 그 자는 떨어진 지지율을 올릴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모든 청춘들과 모든 보수들이 내가 이재명 표를 가져가면 이깁니다. 함께 해주신 거죠? 진짜 용기란 진짜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가장 많이 듣던 소리가, 야 안정권, 너 윤석열이 이용해먹고 토사구팽 당한 거야. 이 새끼야, 윤석열이 너를 실컷 이용해먹고 내친 거야. 이런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란 말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토사구팽을 당했을지언정 그것이 이 나라와 내가 선택한 대통령에게 유리하고 득이 된다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그것이 저는 제가 잘 선택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인터넷창에 글을 적는다고, 유튜브에 댓글을 단다고 그게 용기가 아닙니다. 진짜 뜨거운 용기는 그 악을 현장에서 어깨를 맞대어 거스를 수 없는 인원의 파도를 만들어 민심의 벽으로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세상의 왕이 다른 이름으로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은 세상의 왕입니다. 인간의 왕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르지 마시고 이 나라를 믿으십시오.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이 총선을 치르는지, 이들이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와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싸울 줄 모르고 양반 같지만 이 나라의 구석구석 지역구를 위해 공약을 내고 발전을 꿰고 재정을 정비하고 욕을 들어가면서 일하는 진짜 일꾼들이, 원래 모습은 욕을 얻어먹는 게 진짜 일을 잘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선택은 4월 10일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표에 달려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무조건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투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투표를 하세요. 왜? 투표조차 안 하고 나라가 망해간다, 뭐가 어쩐다, 이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저를 뽑지 않고 저를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투표하십시오. 투표장을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는 늘 고난을 겪어왔고 이 나라는 늘 어려움에 처해왔지만 그때마다 영웅이 이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눈뜨고 깨어있는 국민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서 이 기득권들에게 경종을 울려 이 나라를 지켜왔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또한 거짓의 악들의 뱀의 쇳바닥으로, 감사합니다, 뱀의 쇳바닥을 돌리며 이 모든 위기가 윤석열로부터 온다는 문재인 개새끼의 칼을 여러분들의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토요일에 개항으로 오신 거죠?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곳에서 적장의 목을 따겠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기업파이벌 안정권은 적장의 목을 베어 여의대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섹소폰 한 곡 해드릴까요?